저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회전교차로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블박차가 가고 블박차 뒤에 다른 차가 쫓아와요. 요차 보세요. 내 뒤에 따르고 있었는데 저 차가 차로 변경할 겁니다. 1차로 빠져요. 나는 2차로에서 내가 먼저 회전교차 들어갈 겁니다. 내 뒤에 오던 차가 1차로 빠졌어요. 나 회전 2차로에서 돕니다. 회전 2차로 회전하는데, 아니 내 뒤에 오던 차가요. 내 뒤에 오던 차가 회전교차로 돌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블박차 돌아요. 도는데 상대차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상대차는 숏컷으로 나가는 거예요. 숏컷. 어떻게? 여기 1차로에서 그냥 이렇게. 나는 이렇게 도는데. 상대차가 내 뒤에 오던 차가 내 뒤에서 2차로든 1차로 가서 이렇게 가려고. 이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거요. 돌다가 나가야 돼, 돌다가. 여기서 돌다가 이렇게 나가면 이게 저 우회전, 이렇게 나가면 직진, 이렇게 나가면 좌회전, 이렇게 나가면 유턴. 그래야 되는데 상대는 그냥 이렇게. 야, 숏컷으로.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관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블박차가 잘못했대요. 어이? 왜요? 경찰관이 회전할 때는 1차선에서 회전해야 되는데 1차로에서 나갈 땐 1차로, 2차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래요. 그럼 상대차는 내가 나갔는데 왜 양보 안 해줬냐, 그래요. 그러면서 경찰관이 내가 잘못이래요. 아, 이럴 때, 진짜, 미칠 거예요, 이 답답함. 진짜 경찰관이 그렇게 보는 경찰관들이 있어요. 사고 직후에 보험사 직원이 보험에 파란 책을 보여주면서요. 네, 이건 기본 과실이다. 보험사는 저럴 때 나는 돌고 상대는 나갈 때 그때 60대 40이에요. 그건 언제냐면 앞에서 나가는 게 보일 때. 보일 때는 60대 40이에요. 근데 저건 뒤에서 칼치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조사관 말대로 블박차가 양보 안 했기 때문에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 상대차가 더 잘못했고 블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다. 뒤에서 칼치기 상대차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상대차가 잘못했고 블박차도 조금 잘못 있다는 의견이 2%. 칼치기 상대에서 100%라는 98%입니다. 제가요, 2% 이분도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그렇게 그런 판결도 있었어요. 힐끔힐끔 뒤를 봐야 된대요. 이 사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회전교차로에서 칼치기 사고다. 이건 회전교차 100대빵 판결이 나와야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납득이 안 간대요. 100대빵 안 나왔나 봐요. 7대 30 나왔대. 70대 30. 이란. 이게 왜 7대 30이냐? 그랬더니 다른 변호사님들 100대빵이란데 왜 7대 30이냐? 그건 소수 변호사 의견이래요. 한문철 변호사도 소수 의견이냐? 그랬더니 한문철 변호사도 가해자 측에서 제보했으면 다른 의견 줬을 거다. 제보자에 따라 과실비 다르게 준다. 어떤 보험사 이거? 아직도 이런 보험사가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는 큰 보험사. 어우, 법무법인에서 했나요? 큰 보험사. 피고는 작은 보험사. 여기는 보험사 직원 변호사 없이 했어요. 큰 보험사에서 법무법인을 동원했는데도 그런데 불박차액 30% 있대요. 원고가 불박차예요. 11월 24일. 106만 원 청구했고 66만 원 인정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항소해야 되죠. 예. 그래서 판사가 원고 측 30, 피고 측 70이래요. 사고 경위, 장소, 충돌부위 등은 모두 다 고려했대요. 판사가 볼 때는 이게 70대 30인가 봐요. 내가 2차로 들어갔고 상대차 내 뒤에서 오다가 1차로 쪽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그냥 칼치기로 들어왔는데 이게 70대 30이에요. 앞에 어떤 차가 이게 쑥 지나가겠지. 또 혹시 또 그런 차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제일 앞에 가고 있었어요. 이게 70대 30이래요. 이야, 판사님께서는 70대 30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바로 항소해달라고 그러세요. 곧바로. 참고로 제가 링크 하나 걸어드릴게요. 똑같은 사고로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100대 빵, 전주지방법원에서는 80대 20, 13,580회. 이거랑 똑같은 사고예요. 전주에서는요, 앞에 차한대쑥 나갔다.
그럼 또 다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뒤를 보면서 갔어야지. 힐끔, 힐끔, 힐끔 하면서 갔어야지. 그래서 80대 20이래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아니, 100대 빵이지. 뒤에서 칼치기잖아.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이 판사님은 전주지방법원에서 80대 20, 그것도 저는 좀, 야, 좀 재밌는 판결이다 싶었는데. 그런데 뒤에서 칼치기. 내 뒤에서 오고 있었어요, 이 차가. 이 차 2차로 따라서 그냥 돌면 되잖아요.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 차가 그냥 1차로로 와서 나보다 먼저 가든가. 아유, 근데 나보다 먼저도 못 가요. 나 들어가요. 교차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그런데 칼치기로. 아, 이거, 아, 여기서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데 나보다 빨리 가려고 나 이렇게 도니까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칸이네. 내 두 번째 칸도 아니고 첫 번째 칸이에요. 첫 번째 칸으로 요걸 지나가려고. 아이고 참나. 이게 백대빵 아니면 어떤 게 백대빵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백대빵 아니라는 의견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그분도 전주지방법원 판사분들은 네, 백대빵 아니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걸 70대 30이라고 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요. 분심이 거쳤나요? 분심에서 몇 대 몇이었나요? 불박자 보험사에서는 몇 대 몇을 판결될 거라고 예상했었나요? 항소는 제가 해야 되나요? 보험사 직원한테 항소 요청했더니 제가 해야 된대요. 그냥 받아들이래요. 바로 소송해달라고 그랬어요. 소송 갈 때 60대 40 나올 거래요. 한 변호사께서 100대 빵이라고 얘기했더니 노력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바로 소송 갔나요? 근데 보험사가 소송한 건데 왜 질문자가 항소예요? 강력하게 항소 요청하세요. 그런데 항소해 주세요 하니까 이젠 고객님, 고객님 개인이 하셔야 돼요. 이 재판 2심 판결문 아닌가요? 하니까 아니에요. 끝났어요. 결정 난 거예요. 라고 하네요. 11월 24일 판결 선고됐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11월 24일이 판결 선고일이고 판결문 송달된 거는 최근일 겁니다. 항소 기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끝났다고 할까요? 그런데 본인이 원고 보조청에 신청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보험사가 안 했던 내가 직접 항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청에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에 가서 제발요, 제발요, 항소 좀 해주세요, 항소 좀 해주세요. 질문자는 항소 못 합니다. 제가 링크 걸어드렸어요. 다만 질문자가 다친 것에 대해서 대인합의 안 했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끝나더라도. 근데 대체로 대인합의는 일찍 끝나더라고요. 보험사들이 조기 합의해 주세요. 조기 합의.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가지고 후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휘종규철의 정의. 휘종규철은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고속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들어갈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된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 그 차에 양보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나갈 때는 신호해야 된다. 제가 나갈 때 꼭 우측 깜빡이 켜라고 그러죠. 들어갈 때 왼쪽 깜빡이는 거의 안 켜요. 내가 직진 형태거든요. 들어갈 때는. 근데 들어갈 때는 왼쪽 깜빡이, 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 그러는데 들어갈 때 왼쪽 깜빡이 켜면 좀 이상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나갈 때는 반드시 켜야 돼요. 왜? 내가 돌다가 나가는데 들어오는 차가 아, 이 차 계속 돌겠지 했는데 덩 나가면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는 깜빡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차가 회전교실 통행할 때 네, 깜빡이 등으로 내가 나가겠다고 신호하고 있는 경우 그때 뒤차 운전자는 앞차 운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아, 이것도 앞뒤 관계가요. 같은 차로냐 다른 차로냐에 따라 다르는데 이건 조금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들어가서 계속 돌 때는 돌 때 계속 왼쪽 깜빡이 킬 수는 없어요. 그럼 2차로에서 1차로 들어가는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갈 때고요. 그리고 대각선은 나가지 말아야 되는 대각선. 지금처럼 숏컷으로 이걸 좀 막아야 돼요. 저는 이게 지금 이게 국회에서 지난 11월 28일, 29일 날 행안이 통과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네, 거기서 통과되 이제 법사위원회 올라가면 돼요. 이거 그대로 통과될 거예요. 통과되는데 할 때, 아,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지금처럼 이렇게 칼치기로 나가는 거,
또 빙글빙. 자, 여기 있어요. 내가 돌고 있는데, 이렇게 칼치기로 나가면 안 된다. 휘정규칙 한 칸 나가야 된다. 나갈 때 오른쪽 깜빡이 켜고, 다차로. 회전은 한 차로 일단 괜찮은데요. 1차로, 2차로, 3차로 됐을 때, 나갈 때 회전하다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한 차로씩 나가야 된다. 계단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 하나 넣어줘야 돼. 이거 중요한 걸 갖다 빼먹었어요. 그래, 국회에서 저러고 할 때도 좀 전문가한테 한 번씩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어떤 국회의원이 그냥 아까처럼 만든, 네, 회전규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다. 누가 몰라? 근데 그걸 갖다가, 그, 100만 명에 한 명도 거꾸로 도는 차가 있어요. 그런 걸 위해서 법에다가 회전규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고속도 방향으로 도는 것이다. 들어갈 차는 양보해야 된다. 아, 다 양보로 써 있잖아요, 역사강평.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 된다. 들어갈 때 깜빡이, 나갈 때 깜빡이 켜야 된다. 아, 좀 법을 만들 때는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번에 만들고 있는 법안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100대 빵이 됩니다. 큰 보험사 직원, 한 변호사, 그럼 이쪽에서 질문해봐. 요쪽에서 나한테 질문해봐요. 아, 죄송합니다. 100대 빵입니다.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뭘 질문한 쪽에 따로 다르게 답변을 해. 큰 보험사답게 제대로 항소해서 100대 빵 판결 받으십시오. 그리고 변호사 비용 얼마 들까요? 이걸 몇 번 안 들어요. 보세요. 106만 원? 근데 66만 원? 그럼 얼마 줬어요? 40만 원 줬어요? 40만 원. 40만 원짜리 항소 변호사 비용 30만 원 듭니다. 30만 원이 없어요? 큰 보험사가?